오늘 시험 잘 봤니? 시험 잘 봤어? 그냥 시험 잘 봤어? 채점 해봤어? 안 해봤다고. 왜? 써버리잖아. 찍어한테 맞을 수 있지. 많이 어려웠니? 나 아직 문제를 못 봤거든. 난 아직 수업 중이라서 문제를 보지 못했는데 많이 어려웠어? 아, 어려웠니? 전보다는 어때? 전보다는 점수가 어떤 것 같아? 승인이는 어떤 것 같아? 저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 강은이 또? 채점 안 해요. 하긴 학원으로 바빠서 채점 못 했을 수도 있겠군. 채점은 채점은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점은 꼭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시험범위 들어가지 않나? 그지? 그래서 채점은 필요해 보시는 게 좋고 이거 쓰라고까지는 안 할게. 이거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습관적으로 쓰시긴 쓰셔야 되는데 이거 쓰라고 강요는 안 할게.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시험범위 들어가니까 이게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거는 지금 영어까지는 오답부터 안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는 반드시 오답부터 쓰셔야 돼요. 이거는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업을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꼭 쓰셔야 돼요. 알겠지? 오답부터 이거는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등급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밑으로 나온 학생이 있다라면 나중에 저랑 이제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다 정시 생각하니 수시 다 수시 생각하고 있지. 맞지? 그럼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봐야 된다는 얘기네. 그지? 최저까지 가봐야 된다는 얘기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저도 생각하셔야 될 때가 됐으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내신 대비니까 내신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같이 알았지? 이번 중간고사 때 성적을 좀 잘 만들어 놓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어두워? 많이 아파? 지금도? 약간 괜찮아. 자, 책 펴보세요. 본문 4 펴보시고요. 이거는 시험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이걸로 채점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서 오면 이걸 시험지로 공부할 수 있겠지? 오케이. 여기가 여기서 본문 4를 한번 펴봐봐. 여기 딱 펴졌네. 그 전 거는 영상을 공유해 줄 거야. 찍어놓은 걸로 알겠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거 간략하게 살펴보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지? 그 스트레스가 좋은 것인가 또는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글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었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어떤 경우에는 나쁘고 어떤 경우에는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직전에 나왔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했어?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어. 투쟁 도피 반응이 뭐였지? 스트레스와 마주해서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얘기했지. 오케이? 그 전까지가 이 내용까지였어. 이제 본문서로 들어가면 어떤 걸 얘기할지 한번 살펴보자고. 오케이? 자,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To do, 하기 위해서. 뭘? 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건 뭘까요? 뭐 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그것을.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뭘 가능성일까? 스트레스 가능성일까지.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we all know,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가장 최고의 반응 자체는 is to fight, 싸우는 거라고. 그리고 해결하는 거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와 맞서 싸우는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하지만 이렇게 나오지. 하지만 it's not, 여기다가 가짜 주어라고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가 진짜 주어라고 표시하세요. 그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To do so, 그렇게 하기에요.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같이.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스트레스와 맞서 싸우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맞서서 싸워. 그지? 근데 항상 쉽지는 않지라고 얘기하고 있어. 맞지? 자, 그러면서 여기 한번 살펴보자고. 첫 번째 봐봐. 가장 최고의 반응은 싸우는 거야. 그럼 여기 to fight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니? 어법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맞지? 왜? 여기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에 투구정사 들어가 있으니까 동명사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같이. 자, 근데 얘를 파이팅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얘도 뭘로 바뀌어야 되니? 솔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두 번째, 여기 한번 체크해 보자. 그리고 여기다가 부분부정이라고 써봐. 그리고 이쪽으로 와봐. 그 쓰고 여기 이쪽으로 잠깐 와봐. 항상 쉽지는 않다라고 제가 지금 해석을 써놨죠. 그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쉬울 때도 있고, 맞지? 어려울 때도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가니? 이거는 내용일치라고 적어두세요. 내용일치. 내용일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일치라고 적어두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게요. 투두소 이렇게 써있지? 그치? 그치? 자, 투두소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 찾았으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안되네. 여기 있지? 이게 투두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영어 찍고 자진 않았지? 졸리다고 찍고 자진 않았지? 그지? 그지? 어. 그러지는 말자. 그지? 어. 자. 고등학교 때 한 번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진짜로 한 번 찍고 잔 적이 주는 줄 알았어. 선생님한테 시험 보는데 그때는 체벌이 가능했거든. 지금 학교에서 체벌하면 큰일 나잖아요. 저 학창 시절에는 체벌이 가능하니까, 합법적 체벌이 가능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진짜 남들 시험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때리더라고. 나 시험 보고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 상상해. 자, 그 경우에 이렇게 돼요. 그 경우에. 그럼 그 경우 뭘 얘기하는 거야? 앞에 내용을 얘기하면서, 앞 문장을 얘기하면서. 자, 그 경우에 호르몬이라는 게 might make, 만들지도 몰라. 당신이 원하도록 만들지도 몰라. To run away, 도망치길 원하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running away from your problems니까, 자, 도망치는 걸 얘기하지. 자, 어디로부터 도망치는 거? 당신의 문제들로부터 도망친다라는 것은, 그것은 what, 뭐 중에 하나야? The worst, 최상급 복수명사. 최상급 복수명사. 자, 뭐니? 복수명사. 가장 최악의 방법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하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셨지? 자, 좋아. 그러면 이렇더라 하더라도 뭐는 하지 말라는 거야? 결국 도망치지만 말하는 거야.
도망치지는 마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서 어법적인 거 좀 체크하자. 나는 지금 대진고등학교 2학년 2학년 중간고사 시험에서 제일 두려운 게 어법성 판단 문제가 보통 3개 이상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모두고리 시험을 할까봐 난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야. 이래서 5번 중에 틀린 거 하나만 찾으세요는 의외로 쉬운데 모두고리 시험 찾아서 AP를 묶어서 내잖아. 그러면 골치 아파 짓거든.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같이. 자 그러면서 봐봐. 여기도 한번 살펴보자고. 첫 번째 make 목적어 목적격고 당신이 원하도 오르기니까 그치. 그럼 이때 make가 사역동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원형 부정사 쓴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얘는 그냥 간단하게 표시만 해둡시다. 동명사 주어 정도로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동명사 주어 정도로만 표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what, of 더 나왔으니까 최상급 나왔고 여기 지금 무슨 형태다? 복수명사의 형태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복수명사의 형태. 그리고 얘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로서 앞에 있는 ways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지? 좋아요. 그럼 이 문장은 다 끝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가보자고. 예를 들어 이렇게 가보죠. 예를 들어 skipping school이야. skip이 건너뛰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학교를 건너뛴다라는 것은 may feel good at 자 좋게 느껴질지도 몰라. At that time이야. 그 당시에는 여기까지 됐지. 하지만 it will drag you야. 자 그것이 will drag you 끌어들여 끌어들일 거야. 당신을 어디로 끌어들일 거냐면 훨씬 더 깊은 문제로 끌어들일 겁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가니. 자 도망쳐. 근데 도망쳤어. 도망쳤어. 그러면 결국 뭐야? 더 큰 문제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어떤 스트레스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망치지 말고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쌓여서 더 크게 된다라는 얘기 해주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같죠? 오케이. 자, 가보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될 거는 교과서에서 제목이나 주제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총 이렇게밖에 못 봐요. 제목, 그지? 그 다음 주제, 그 다음 어법, 그리고 서술형. 이 네 가지밖에 교과서에서 안 나올 겁니다. 다른 건 안 나올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고 문제가 어떤 거 나올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아니, 어? 왜 그래? 많이 아파보고 왜 이렇게 되게 아파보고 어? 근데 너 지금 근데 너 그거 알아? 엄청 건강하게 생긴 건 아니지? 우리 손해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어디서 거짓말인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 우리 마누라한테 아프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 뭐라는 줄 알아? 어디서 거짓말인가 저한테. 아. 자 보자고. 많이 아프면 얘기해. 알겠지? 많이 아프면 얘기해. 자. 어제 학교 안 간 거야, 그럼? 어제까지도. 오케이. 자, 그러면서 봅시다. A better way, 더 좋은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떤 더 좋은 방법? 다룰 수 있는,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is physical exercise, 운동입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1 해놓으시고요. 해결책 적어두세요. 해결책이라고 적어두세요. 자 운동입니다. 4. 왜냐하면 그럼 여기서 4가 뭐야? 비커우즈지? 비커우즈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What the stress woman really tell you to do? 이거지.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주어 형태를 갖추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어디 있고
여기 있고. 맞지? 자, 좋습니다. 그럼 봐봐. 스트레스 호르몬이 진짜로 당신한테 자 말하고 있는 것, 당신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움직이라는 거야. 당신의 몸을 움직이라는 거고, 그리고 런, 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해갔지? 자, 좋아. 그리고 이 문장에다가 서술형이라고 빼놓으세요. 지금 눈에 띄는 어법사항이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 대중고에서 서술형으로 다 문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좀 생소하고 긴 문장 같은 걸로 서술형을 낼 거란 말이야. 이런 문장 서술형 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여기 what 써있는 거 that 안 된다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what 때 구별할 줄 아시죠? 그죠? that 안 된다고 적어두시면 되고, 두 번째, tell 목적어, 목적격보어, 오형식 투부정사 형태 취하고 있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투부정사, 보어 자리에 들어간 투부정사라고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브와 런이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원형 쓰이지.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면 여기까지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해결책을 저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 맞지? 그 해결책 첫 번째가 뭐니? 여기까지 듣지? 자, 그러면서 봅시다. exercise 운동이라는 것이 burns away, 태워버리는 거야. 뭘 태워버리냐면 추가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 태워버리는 거고, 그리고 replace 대체해버리는 거야. 뭘 대체해버리는 거야? 그것들을 다른 것들로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 burns, replaces, 병렬 이렇게 써놓고요. 병렬 이렇게 써놓고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다른 것들로 대체를 하냐면 that make you happy,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다른 것들로 대체해주게 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갔지? 자, 좋아. 그러면서 then 바로 그때 당신의 신체는 will be refreshed야. 자, 어떻게 돼? 긴장이 풀어지게 될 거고, 그지? 그리고 ready to 뭐 할 준비가 되냐면 meet, 만날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뭘 만날 준비? 다음 도전, 다음 난제, 다음 어려움을 만날 준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해갔지? 자, 좋습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strike, 여기서 strike는 때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맞추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맞추세요. 명령문 들어가 있고요. 맞추세요. 뭘 맞추세요? 균형을 맞추세요. 뭐와 뭐 사이에 균형을 맞추세요? Work and play, 일하고 노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면 항상 가슴이 미어지는 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가 없죠. 지금 스케줄 자체가 거의 대부분 학원에 특히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가서 또 고3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지? 네,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자, 두 번째 해결책 뭐야? 일과 놀이 사이에 균형을 맞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일과 놀이 사이에 균형을 맞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학교라는 것이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학교는 일을 나타내는 걸 거고요. 그지? 자, 하지만 it is not everything. 그 학교라는 것이 이렇게 되겠지.
그 학교라는 것은 is not everything. 뭐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도 부분부정이야. 여기도 부분부정. 그치? 그러면서 when 뭐 했을 때 당신이 계획을 세웠을 때 당신의 주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스케줄 여기도 마찬가지 명령문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명령문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스케줄 계획을 짜세요. 시간을 여기까지 갔어. 뭐 할 시간? To get 여기 이 부분 별표 쳐놓으시고요. 하게 할 시간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뭘 하게 할 시간? 학교의 일이 done 수행되어지도록 하게 할 시간을 먼저 스케줄링 하세요. 계획을 짜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했지?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get 목적은 목적격 보호니까 이때 get은 뭐야? 준사역 동사 get이 될 거고 준사역 동사 get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되잖아.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오면 그리고 이 자리에 동사 들어가면 get은 투부정사만 쓰도록 되어 있었지 원래대로 따지면 그지? 근데 여기서는 뭐 썼어? PP 썼지? 왜? 이 둘의 관계가 수동관계인 경우에는 뭐 써야 된다? PP 써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지? 오케이? 됐니? 좋아. 그래서 스케줄링 하세요. 시간을 학교의 일이 수행되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먼저 스케줄 짜시고요. 또한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또한 스케줄 짜세요. 이렇게 될 거야. 자, 시간을 뭐 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또 될 거. Have fun.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도 스케줄 짜세요. 여기까지 얘기했지? 자, 그러면서 when it's time to 플러스 동사 활용하면 뭐뭐 해야 할 시간이다. 뭐뭐 해야 할 시간인데 얘는 서술형이나 이런 걸로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냥 넘겨봅시다. 자, 뭐 할 시간이야? enjoy oneself, yourself에만 조심하세요. 제기대명사 형태에만 조심하세요. 그래서 enjoy oneself 하면 마음껏 즐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즐기세요. 즐길 시간을 가지세요. 즐길 시간을 가져야 할 때 이렇게 되겠지. 즐길 시간을 가져야 할 때 try 역시 명령문 나오면서 not to worry 걱정하려고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낫의 위치 잘 보셔야 돼. 낫의 위치 투부정사 앞에 들어가 있다 그지? 맞지? 자, 걱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뭐에 대해서? 학교나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포커스는 초점을 맞추세요. 재밌게 노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 얘는 뭐에 대한 얘기야? 스트레스를 마주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뭘 얘기하고 있니?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지. 무슨 말인지 같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올 거야. 얘가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체크 잘 해두세요. 해결책이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같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Is there anything 어떤 것이 있을까요? Special 특별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에 대해서 10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뭐와 비교해 봤을 때 that of adult니까 대신 뭘 얘기하는 거야? 스트레스를 얘기합니다. 성인의 스트레스와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I believe so.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so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teenager stress compared with that of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앞에 있는 질문 그대로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 걸까 얘들아? 성인의 스트레스와 10대의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보자. 왜냐면 Growing up,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여기 지금 동명사 주어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not easy,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자, 그냥 같은 단어로 DP 퍼스트지. 갑자기 이렇게 바꿔놔도 당황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자,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10대들의 경험은 여기 조심해야 돼. 10대들의 경험이 문장의 주어고요. 배어리가 동사입니다. 다양합니다. 이렇게 돼요. 알겠지?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됩니다. 모든 이들은 경험합니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같이 모든 이들은 경험합니다. 서로 다른 감정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걱정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the one thing that 자, 한 가지 것, 어떤 한 가지 것 이렇게 되면서 여기 지금 위치로 바꿔도 상관없잖아, 얘들아. 유나이트야, 통합시키다지? 자, 당신 모두를 통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것은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얘 일로 빼세요. 앞으로 빼세요. 하우에 앞으로 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치어보험이 나와 죄송해요. 자, 그러나 한 가지 것 당신 모두를 합쳐줄 수 있는, 통합시켜줄 수 있는 한 가지 것은 뭐냐면 당신이 아 changing,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From 뭐부터 being a youth, 젊은이가 되는 거에서부터 뭐가 되는 거? Independent, 독립적인 어른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도 아직 성장기잖아요. 그지? 나 대학 나 군대 가서도 키 한 1cm 컸던 것 같아. 군대 가서 워낙 바른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아, 이름 외워버려 정말. 승민이 키 크지 너? 몇이냐? 80 좀 넘지 너? 거의 80 되는 거. 거의 80 돼? 고등학교 2학년? 네. 자, 고2 때 77? 77 이랬던 것 같아. 고3 때 조금 크고 군대 가서 조금 크고 남자들은 계속 커. 발 키 더 크고 싶니? 진짜? 크고 싶어? 아니야. 키 너무 크면 남자들 도망가. 키 너무 많이 크면 남자들 도망가. 아무리 요즘에 아무리 남자애들 평균 신장이 커졌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180 넘는 그렇게 많지 않을걸? 의외로?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 얘기는 대학생이 너무 키가 크면 남자애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서 네, 별 얘기는 다 내잡읍시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대충 뭐냐면 자, 원띵이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 원띵이 나오고 된 나왔으니까 얘 위치로 바꾸는 거 했었고 그 다음 얘 무슨 수니까 단수니까 여기 S 붙은 거 체크해 두시고 교과서는 어법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용이 어렵진 않잖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내용이 어려운 거 있었어? 없었잖아. 그지? 어법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보자. 그리고 두 번째 changing 이렇게 나와. from A에 뭐 붙었어? ing 붙었지? 그래서 B에도 뭐 붙었어? ing 붙은 거. 이거 병렬구조 얘기하는 거거든. 자, 끝! 이거 말고는 없어요. 볼만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during 뭐뭐 하는 동안
이 시기 동안 트랜지션, 뭘 얘기하는 거니? 체인지지, 그지? 변화의 이 기간 동안 당신은 리브 살아갑니다. 뭐와 함께 살아가? A lot of 수많은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imbalances, 불균형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불확실성들과 그리고 그 불균형이 이렇게 됩니다. 그레이트 만들어내죠. 뭘 만들어내냐면 큰 불안감을 만들어내죠. 얘네들은 뭐하는 중이거든? 성장 중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불균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뭘 가지고 있냐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갔지. 그리고 이 불균형과 불확실성이 뭘로 가는 거고 걱정 불안으로 이어지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도 티는 안 내고 있지만 다가오는 내신 시험도 짜증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지. 그리고 2학년 끝나고 이제 내가 예비고사 되는 거 그거 자체도 막 걱정되고 불안할 거잖아. 그치? 그때 가서 내가 2학년 여러분들이 2학년 끝날 때쯤에 가장 머리 아파할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전향을 해야 되는지 이쪽도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올 거고 물론 인서울 지금 입시 경향 자체가 논술 100%를 부활시키자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인서울이 목적이라면 이거 하고 있는 학교 뭐 대표적으로 상경대학교 그런 대학교 있어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학교들 한번 찾아서 여기도 한번 써볼까 이 생각까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다 마무리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눈앞의 것만 먼저 해결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눈앞의 것부터 급한 부분부터 먼저 끄는 게 인생 최대의 진리인 거예요. 알겠죠? 자 봅시다. 여긴 지금 관계대명사 콤마 찍혔으니까 계속 적용법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때 위치는 됐음 죽어도 안 될 겁니다. 그죠? 됐음 죽어도 안 될 거고. 두 번째 쓰면서 들으세요. 좀 크게 얘기할게. 자 앞에 선행사들이 복수니까 and day로 받을 수 있을 거고 create에 s 안 붙었지? 그지? s 안 붙었지?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선 더 체크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서 가짜 주어 나와 있고요. 진짜 주어 나와 있고 가짜 주어 진짜 주어는 여러분들 서술형 공부할 때 일단 제1순위로 제외시키세요. 무슨 말인지 가지? 가주어 진주어는 제외시키세요. 너무 많이 나왔어. 안 나올 가능성이 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해. 뭘 아는 게 중요하냐면 역시 마찬가지 얘는 100% 서술형 나왔었어. 니네 기출로 이건 그러니까 또다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자 봐봐 뭐가 중요한 거냐면 아는 게 중요한데 뭘 아는 게 중요하냐면 이때 대신 목적어절 접속사입니다. 생략 가능하죠. 자 뭘 아는 게 중요하냐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 뭐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for you 이렇게 나오지? 여기다가 의미상 주어만 체크하세요. 됐지?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대절 안에 진주어가 여기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 당신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같이 자, it is okay. 그것이 괜찮다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고 무슨 글자야? 당연한 거고, 그지? 그리고 이건 어떻대? 괜찮아. 큰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지금.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건 지금 여기 대절 and 여기 대절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야. 지금 엔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앞에 대신 목적어절 접속사로서 생략 가능하지만 여기다 적어두세요. 생략 가능하지만 여기 대신 생략 불가라고만 적어두시면 돼요. 생략 불가라고만 적어두세요.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서 봅시다. 좀 끊어서 갈게요. 좀 쉬세요. 한번 끊어서 갈게요. 좀 쉬세요, 여러분들. 지금 딱 반이 지나갔으니까 좀 쉴게요.